퇴근길 라이브입니다. 지금은 들어오고 계시는군요. 점점 들어오고 계시죠. 아 진짜 목이 또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쉰 것 같아. 들어오고 있죠. 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. 오랜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켜봤어요. 일단 퇴근길이라서 차 아니라서 좀 어둡긴 한데 어떻게 얘기해야 잘 나오죠. 뭘 해도 어두워. 아무튼 퇴근길에 잠깐 인사하려고 들어왔어요. 지금은 오늘은 롯데맨세션 팬미팅이 있어서 잠깐 또 팬 여러분들이랑 팬미팅을 좀 하고 그리고 노래도 좀 부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가면서 인사하려고 켰어요. 요즘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캐쇼루를 촬영하고 있어요. 이름이 강상욱인데 한참 캐쇼루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있는 이런 스케줄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맨날 진짜 뭐랄까 그 작품을 엄청 좀 몰두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욱이는 또 어찌됐든 열심히 또 살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는 항상 또 초능력을 쓰고 돈도 쓰고 구르고 피땀 다 흐르고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보았다.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켜봤습니다. 짧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. 저는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분장을 조금 하게 돼요. 분장이 별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흙 분장, 피 분장, 상처 분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종종 라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오늘은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짧게 인사드리고 갈게요. 나중엔 더 밝은 데서 해야겠다. 아무튼 수고했고 퇴근하는 길이라면 집에 가서 빨리 푹 자고 밥 아직 못 먹었으면 밥 먹고 밥 먹었으면 이 닦고 푹 잘 쉬고 잘 자요. 빠이.